사실은 이 남환자들이 손발이 엄청 차요. 이 손발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발시렵고 막 추우면 뭐 어디다 이렇게 아파트는 뭐 온돌방처럼 방을 이렇게 발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. 그러면 저 반신욕 갖다가 귀에 놓고 땀도 나고 이제 거기다 차 한 잔 마셔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엄청 효율이 크더라고요. 저녁에 잠도 잘 오고. 아니 막 힘들어?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? 좀 효과 좀 있지? 따뜻하니까 좋아. 반신욕 하는 거가 우리 몸의 체온이 면역력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체온을 올려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지금 이렇게 손발이 좀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. 그때도 적당하게 차 드시면서 이렇게 체온을 올려주면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불편감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. 저기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발 담그는 거 있잖아요. 따뜻하게 해주는 거. 조교로. 조교기에다가 이렇게 해드리기도 하고. 내가 생강차야. 면역력에도 좋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추위도 안 탄대. 먹어봐. 또 수분 보충을 저렇게 충분히 해주시면서 하면 혈액순환에 더 좋죠. 그렇다면 이번엔 우등생의 식습관이 궁금해지는데요. 식사 준비에 분주한 그녀. 쌀을 씻는 것 같은 모습이죠. 잡곡밥? 잡곡 콩 들어가 있네. 췌장암 환자는 사실 이 소화 기능이 잘 안 돼요.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그 췌장암 그 판정 받아갖고 먹을 때는 쌀밥을 먹었어요. 찰진밥을. 5년 완치 판정 받은 뒤로부터는 지금까지 이렇게 늘 잡곡밥을 먹고 있어요. 그래서 혈당 조절에도 좋고 뭐라 그럴까 좀 힘이 난다고 그렇게 잡곡밥을 먹으면 예 그래서 지금 해먹고 있어요. 잡곡밥이 사실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더 더부룩해지죠. 그래서 이제 힘드실 때는 쌀밥. 근데 지금 극복하셨으니까. 남편이 자연스럽게 주방에 들어섰는데요. 어 정말 츤데레. 어쩜 저렇게 옆에서 그냥.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시네요. 이거 반찬하고 이거 적어놓는 거나 남편 담당이야. 그러니까요. 말없이 아내를 돕는 남편입니다. 그런 건 다 해주죠. 부수적인 건. 무슨 식탁 닦아서 수저도 놔주고 반찬 뿌려도 다 놔주고 세팅을 다 해주죠. 밥을 파야 되겠다 하면 옆에서 밥 파서 같이 놓고 모든 건 이제 집사람 움직일 때 같이 항상 일심동체로 같이 움직이죠. 밥의 양이 완전 다른데? 아 소식하는구나. 저희 그 췌장암 환자는 이 소화기 기능이 되게 약해요. 그래서 음식을 가식하거나 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화장실을 하루에 한 6-7번 가요. 그런 거를 화장실에 많이 가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자주 먹는 그 버릇을 하는 거죠. 습관을. 아침, 점심, 저녁 세 끼는 꼬박 먹고 아침에 7시 반에 먹고 나면 거기 중간에 한 9시나 9시 반쯤에 커피하고 사과를 한 잔 먹어요. 12시가 되면 저 또 점심 준비를 해서 혼자 나름대로 건강식으로 제가 또 밥을 먹고 한 2시쯤에 또 배가 고프면 이제 고구마나 뭐 계란이나 랑 또 좀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때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샐러드랑 과일 조금 먹고 그리고 저녁밥 먹고.